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성하산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나사가 중요한 소식을 발표하겠다. 달에 관련된 소식이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했는데 달 표면에 물 분자가 있다는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사가 발표한 이 소식을 전달해 드리는데 매일 경제에 실린 지금 기사입니다. 달 표면에 물 분자가 있다고 하는데, 보시면, 기사를 보니까, 여기, 이 달의 남반구 쪽에, 이 남극 근처에서, 이 지금 물 분자를 발견했는데, 발견한 방식이 재밌더라고요. 항상 보여드릴게요. 달에서 물 분자가 처음으로 확인됐다. 처음으로 확인된 거니까, 이게 의미가 있죠. 그런데, 달에 직접 가서 알아본 게 아니라, 어떻게 알아냈냐면, 이제 물이 얼음 형태로 저장됐을 것으로 보이는 면적도 추정치보다 넓은 것으로 조사돼가지고 물 분자가 상대적으로 좀 많아서 뭐 항상 달이 우리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위성이잖아요. 위성이라고 봤자 하나밖에 없죠. 달 하나가 있는데 달에 만약에 뭐 가서 뭔가를 한다, 정착을 한다든지 할때 이제 물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뭐 이러한 의미가 또 있는 것 같고. 근데 역시 뭐 항상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으로 존재해야 되는 게 이제 물 분자인데, 근데 이제 뭐 생명체가 존재한다 이런 소식은 없네요, 그렇죠? 그거는 너무 너무 나아간 추측인 것 같다고 자기 자신들도 그렇게 생각하나 보죠. 그래서 어쨌든 26일 현지 시간 이게 26일 10월 26일입니다. 국제학술지 네이처 천문학에 따르면 나사 고도드 우주비행센터 연구원 케이스 호니볼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은 보잉 747기를 개조한 성층권 적외선 천문대 소피아라고 하는, 그죠? 이게 그 비행기인 것 같습니다. 물론 우주까지 날아가지는 못하지만 성층권까지 높게 날아가서, 그죠? 대기가 희박한 곳에서 이제 달에다가 뭔가를 쐈나 봐요. 적외선 같은 걸. 돌아오는 그 빛의 성분, 반사되는 그러한 거를 분광기 같은 걸 통해서 이제 분석을 한 거겠죠? 그래서 그물 분자가 있다라고 지금 저기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달 관측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달에서 분명한 물 분자 분광 신호를 포착했다. 분광 신호죠. 분광. 한마디로 빛을 나눈다, 분석한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재미있는 게 빛을 분석하면요, 여러분. 빛의 스펙트럼이라고 그러죠. 그걸 분석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태양이라고 한다면, 프라운호퍼란 과학자 같은 경우에 이제 태양의 빛을 분석해서 태양에 무슨 원소가 있다, 이런 거를 알아낼 수 있었거든요. 예. 근데 달은 직접 빛을 내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적외선 같은 걸 여기서 쏘아 올려가지고, 그죠? 예. 반사되는 정보로 그 빛을 분석해서 어떠한 분자들이 있고 이런 거를 조사를 했나 봅니다. 그죠? 지금 과학이 엄청 발달했으니까요. 그죠? 관측기구도 엄청 발달해 있고요. 그죠? 예. 그것도 나사 정도 되면, 그죠? 최고급 그런 기구들을 쓸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연구팀은 물 분자가 달 남반구 고위도 지역에 100에서 412ppm 정도 존재하며 달 표면에서 증발하지 않고 토양 알갱이 사이에 보관된 것으로 추정했다. 태양 알갱이 사이에 있다는 얘기네, 그것도. 그죠? 신기합니다.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는 물을 우주로 옮기는데 갤런당 수천 달러의 비용이 든다. 근데 만약에 이물 분자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으면 식수로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물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수소를 분리해서 로켓 연료로 활용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그런 것을 지금 이야기를 했네요. 그죠? 그래서, 지금, 아주 발달된 과학 그런 기술을 통해서 달에 물 분자가 있고 그물 분자는 달의 토양에 이렇게 틈틈이 새어 들어가 있는 형태로 지금 존재할 것이다라는 그런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내일 더 재미있는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안녕히 계십시오.